안에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절대 희망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야훼의 말이니라. 아멘. 이제 담대하게 나가.
주시리.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모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잘될 때는 다 주님께서 하신 것인데 주님 은혜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뭔가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했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잘나서 잘된 줄 알고 착각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이룬 것으로 착각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감염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인교 올로 목사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산적한 모든 문제가 주님과 해결되며 예수께서의 보험으로 말미암아 남북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다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1장 17절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있는 곳에서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은 먼저 내가 누구인가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난 다음, 둘째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사명을 깨달아 알고, 셋째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에 얼룩져서 일그러진 자아상을 가지고 삽니다. 스스로 과거에 망가진 자기의 모습에 빠져서 일생을 살아가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90년대 초 한국사를 큰 충격으로 몰았던 지존파 사건이 있습니다. 지존파라고 젊은 청년들이 결성한 그 단체인데, 김기환 등 불안 환경에서 자라나서 일그러진 자아상을 가진 7명이 지존파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고, 부자들은 다 나쁘다, 이상에는 부자들을 다 죽이자, 부자를 죽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지존파를 만들고 난 다음 1993년부터 94년 1년 동안 5명을 연쇄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범행하던 중 잡힌 사람 한 사람이 탈출하는 바람에 이 범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죽은 사람들은 부자들이 아니라 선량한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존파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를 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일그러진 자아상을 갖고 살면 큰 문제와 절망적인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더 이상 과거에 매여서 뒤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그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선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붙잡혀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그 과거에 붙잡혀서 지금 내게 있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산다고 하는 것은 큰 불행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붙잡혀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눈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당시 유다 왕국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총체적인 타락입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선지자들까지 다 타락해서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나라가 큰 문제에 어려움에 빠져 있었고, 이웃의 강대국 바벨론은 유다 왕국을 점령하려고 저들을 공격해오고, 유다 나라가 마치 강한 바람 불면 호롱불처럼 깜빡깜빡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오게 됐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회개 말씀을 선포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곧 심판이 다가오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나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에 저들이 귀를 막고 오히려 저를 대적하고 비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8절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의 야훼의 말이니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어떠한 재생이 우리를 공격해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전진 나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다가올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대적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악한 원수마귀는 우루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악한 원수마귀의 권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그 순간에 완전히 꺾여져 버린 것입니다. 저들은 소리만 낼 뿐 마치 이빨이 다 빠져버리고 발톱이 다 빠져버린 나이 늙어 힘이 없는 사자 같은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으르렁 으르렁 소리를 내고 겁을 줄지언정 실제로 이빨 빠진 사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위협하는 소리에 겁먹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굳세게 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서서 약속의 말씀 잡고 대적하여 물리치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음에 담대함을 갖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붙잡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전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문제와 어려움이 너를 둘러싸고 있더라도 믿음으로 일어나서 전제에 나가라, 말씀을 선포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들로 인하여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약속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하면 흔들립니다. 마음이 약해집니다. 때때로 염려가 적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약해지지 마라. 무너지지 말고 일어나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전진하라. 전진하라. 절대긍정 절대감으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리라. 그를 견고한 성읍같이 쇠기둥같이 그리고 노성벽같이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것이라. 예레미야 1장 18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선지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선벽이 되게 하였은즉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상대해야 될 대적들이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다 권력자들입니다. 왕이요, 제사장들이요, 지도층들이요, 또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너는 그들을 상대할 능력이 없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강하게 만들어서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같이 강하게 만들어주고 너를 쇠기둥처럼 강하게 만들어주고 너를 노성벽처럼 강하게 만들어주어서 감히 누구도 너를 이길 수 없게 하리라. 주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75편 7절입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을 그 누구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물고 뜯으려고 대적이 왔다가 하나님의 권세 앞에 그들은 굴복하고 완전히 패하고 다들 도망을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시며 만인 앞에 귀하게 세워주시고 위대한 일을 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9절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견고한 성읍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또 쇠기둥으로 만들어주셔서 그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뿐만 아니라 어떤 대적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그 감염의 그러한 흑암의 권세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왜? 노성벽까지 세우셨기 때문에. 예레미야 1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야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일반 돌로 쌓아놓은 성도 무너뜨리기 힘든데 노성벽을 그 누가 무너뜨리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노성벽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들에게는 원세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허름한 성벽이 아니라 노성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공격하고 공격해와도 공격해 온 사람들이 오히려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들이 우리 앞에서 완전히 패배자가 되어서 우리를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십니다.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전진 또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 우리에게 어려움을 갖다주고 고통을 갖다줄 수도 있고 괴로움을 갖다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 안에서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려움을 당하지만, 문제를 만났지만,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지만,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19절에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야의 말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공격해오지만, 너를 핍박하지만, 너를 괴롭히지만,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절대로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대들이 너를 아무리 공격해와도 너를 이길 수가 없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어떤 대적이 여러분을 괴롭히든 간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 위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8장 35절에 위대한 선언이 이어집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간신히 가까스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그 무엇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만 있기만 하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주님과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고난을 의지해서 악한 원수와 싸워 승리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전진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족이 고통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가족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힘들고 어려워 눈물의 골짜기를 보내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까웠던 지인이 뒤돌아서서 헐뜯고 비방하고 그래서 친구가 원수가 되어 마음앓이 고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계속 몸이 아파갖고 아픈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대적이 여러분을 공격해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위대한 승리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가슴을 펴고 당당히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공휴일이 많은데 사람 이름이 붙은 공휴일은 딱 하나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스테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이름이 붙은 공휴일이 미국의 1월 15일날 지켜지는 공휴일입니다. 그분은 흑인 목사님으로서 흑백 갈등의 문제를 해결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1955년 12월 1일 미국 엘라베마주의 몽고메리라고 하는 도시의 한 창고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로자 파커스 부인이 그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당시 버스는 앞에는 백인들이 앉는 자리, 뒤에는 흑인들이 앉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본인은 백인석 뒤에 있는 흑인석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앉자마자 버스 기사가 거기 흑인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백인들이 앉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자기가 흑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자기마저 일어나라니까 부당한 지시를 한다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경찰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백인이 흑인을 차별대우 하던 때입니다. 이로 인해서 흑인과 여성 운동가들이 버스 안 타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운동에 앞장서는 분이 당시 26세였던 젊은 흑인 목사 마틴 루터 킹 주니어입니다. 이분은 비폭력 평화 시위 운동을 벌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백인들의 조롱과 핍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가족을 다 죽인다 그래서 그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걱정하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의와 진리를 위해 일어서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 곁에 있겠다. 근데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밖에서 연설하는데 집에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급히 집에 돌아와 보니 집 한쪽이 폭발되었는데 다행히 가족은 한 사람도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를 지지하던 흑인들이 다 손에 막 몽둥이 이런 무기들 들고 막 몰려왔습니다. 당장 그 테러범을 응징하자고 몰려왔습니다. 그때 부서진 집의 발코니 위에 올라가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와 아이는 무사합니다. 제발 무기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백인 형제들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증오를 사랑으로 이겨야 합니다. 내가 이 투쟁을 계속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하는 한 이 운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 킹 목사의 연설이 다음날 신문에 보도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속상하니까 너도 나도 막 큰 무대에 나왔을 때 자 때려부십시다 하면 아마 대폭동이 일어나고 큰 얼음이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하는 분들도 좀 이런 자세를 배워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편가르게 하지 말고 다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해 12월 21일에 연방법원에서 버스 안에서 인종차별은 잘못된 것이다 판결을 내렸습니다. 몽고메리에 있는 흑인들이 버스를 안 타고 다닌 지 382일 만입니다. 저들이 먼 길을 버스를 안 타고 다녔습니다. 한 시간씩 걸어서 4-50분씩 걸어서 출퇴근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승리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그 후로도 계속되는 협박과 탄압에도 물러서지 않냐고 열심히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에서 한 I have a dream, 나의 꿈이 있다고 하는 그 놀라운 연설은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서 그 연설을 들으면 그 감동이 몰려옵니다. 어느 날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 날이 닿을 것을 믿습니다. 저들이 환호하고 박수 쳤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얼마 안 돼서 1968년 4월 4일 암살당해 죽고 말았습니다. 백인 구구주의자가 와서 총을 쏴 죽인 것입니다.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색인종의 인권이 계속 향상되었고 차별이 사라지게 되었고 드디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2008년 11월 달에 보락 오바마가 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핍박과 혼란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여 주저앉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갑시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마음을 못 지키면 힘들고 어렵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를 많이 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누가 흔들어도,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어려움에 다가와도 마음 평안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 잡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가 419장을 부르면서 주님만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신 이 평안함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모든 것이 변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평안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르신 하나님 아버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저들이 보냅니다. 주일날이 되어도 교회 와서 마음과 찬양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기 흩어져서 있는 초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문제만 생기면 자꾸 교회 탓을 합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도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습니다. 주님, 그만큼 교회가 더 잘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실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더 잘하게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빨리 코로나19 전염병 바이러스 이 확산이 멈추고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모두의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지금 절망과 고통에 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치료와 용서와 회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교 원로 목사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회복이 속히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존귀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